GV178 1열의 새들 브라운 디럭스 리무진 시트, 2열의 순정 독립 시트, 그리고 의전 시트 1석, 바닥은 요트 바닥 로우 그레이 컬러, GV179번 1열의 코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2열의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의전용 전동 시트가 두 석 딱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찌뿌둥한 겨울 하늘, 하지만 날은 포근한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투원 본점 비추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짜리 벤틀리 차량이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에는 벤틀리가 아니고 이렇게 아투원 글로벤 하이룸은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본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보고 있습니다. 외장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후측면 쪽도 이렇게 한 번 더 비춰볼 건데요.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늘 강조드립니다. 후석에 보조 제동동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 역시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부착되어서 출고되 중인데요. 자, 오늘의 차량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비싼 벤틀리하고는 다른 대통령 선거 유세시 항상 따라다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지만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시 제작자로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실내 쪽 궁금하시면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1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022년형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도 수용한다고 늘 설명드렸고,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컬러 한 번쯤 선택에 비교되었으면 합니다. 자,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도어 트립 순정 그대로, 그리고 순정 컬러, 즉 코튼 베이지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하는 이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아투원만의 컬팅 자수 로고,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자, 상부에는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동승석은 물론 운전석 승차자까지 모두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에는 동일합니다. 1열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방음, 그리고 상부에는 라임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열이죠. 1열과 2열 동시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역시 9인승 차량인데요. 이렇게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면 평탄화 요트 바닥 많이 보셨죠? 오늘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코튼 베이지 컬러와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한 번쯤 평가해 주시길 바라고, 컬러는 로우 브라운, 나크 브라운, 그레이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아시죠? 청결 유지는 물론 미끄럽지가 않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꽃이죠. 2열의 꽃은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의전용 전동 시트 가 이렇게 두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투원 전동 시트의 특징, 전후 이동 모두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바로 나오고요. 여기에는 윈도우 스위치, 창문 올리고 내리는 스위치, 그리고 도어를 여는 스위치, USB, 그리고 열선 통풍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이 스위치 버튼 내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등판까지 뉘어주면은 기아 순정 4인승에 있는 릴렉션 시트와 달리 170도까지 등판이 뉘어집니다. 거의 침대 수준이죠. 이렇게 뉘어지는 전동 시트, 물론 측면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체 3점식 안전벨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 더불어 본 전동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에 이렇게 시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승 변경, 구조 변경,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1열과 2열, 2열의 전동 시트 이렇게 놓아져 있고, 현재 릴렉션 시트보다 더 편한 170
아직도 등판이 뉘어진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설명 들어갑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생산하고 있고 햇볕,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톡톡이 느릴 수가 있으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지 커튼과 비교하면 약간 서운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대형 화면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 화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에서 릴렉스한 모드 취하고 이렇게 유튜브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특히 실시간 뉴스도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센터 쪽은 블랙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항상 비교해달라 특히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 모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보이지 않는 곳의 에어덕트 구조도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열, 2열의 전동 시트, 독립 시트 전체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한 번 더 비춰보고 후면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다고 많이 설명을 했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02 825-7755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가 되는 어쩌다 7인승 후석에서 열어보았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은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캠핑 등이 들어오면은 야간에 트렁크 쪽에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상하 작동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내려보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확실히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현재 트렁크 3D 매트 깔려 있습니다. 깔끔하게 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싱킹 트렁크 3D 매트 밑에는 이렇게 순정 싱킹 시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시 말해 자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의전용 전동 시트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가 유지된 어쩌다 7인승 평소 4인 이상 탈 일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모드는 어떠신가요? 특히나 2열의 전동 시트는 기아 순정에 있는 릴렉션 시트와는 달리 등판 각도가 170도까지 뉘어집니다. 그리고 전후 이동이 모두 전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후석의 모니터 역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여러 컨텐츠 특히 실시간 뉴스도 요즘에 좋은 화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이렇게 편안한 의전용 시트에 누워서 시청할 수 있는 모드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시면 기능 화질 모두 서운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쩌다 7인승 의전용 모드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의 용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 용도에 부합하는 실내 구성 요소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나름 겨울 날씨가 포근합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그리고 요즘에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 수칙 많이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원목 옷걸이도 한 번 더 비춰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주제 대통령 선거 때 항상 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역시 제작자로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조달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